자, 지환이 오늘 뒤에 16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는 거 배웠어요.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배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화면이 안 켜져 있네. 근데 상담이 어렵다. 응? 어려웠어? 네. 자, 그래서 너는 무엇, 이제 화면 나오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are you? You? Dining? Dining? 어떻게 써요? 아! T-O I-N-G?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떤 소리 나겠어? 드니? 이건 무슨 소리나? 드. 두. 그럼 이건 뭐겠어? 드니. 두닝? 두. 두이? 아, 두이. 뭐라고요? 두이. 두잉. 두이. 두잉. 두이. 두. 두. 잉. 잉. 두잉. 두이.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뭐라고요? What are you doing? 너는 뭐 하는 중이니?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at are you doing? 얘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 what are you doing? 예? 소리가 뭐라고? Doing. Doing이야? Doing이야? 이렇게 생겼어?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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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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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배웠잖아. 어, 그랬나?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뭘 아직 안 배워? 지금 몇 학년 때 배우는데요? 뭐? 4학년 때 배운 거다. 4학년 때요? 그래. 그럼 4학년 2학기겠네요. 넌 뭐 하는 중이니? 라고 궁금하면 What are you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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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hat are you doing? 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표현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what은 무엇? Okay. 무엇? 어떤 무슨 오케이. 그 다음에 are는 잘 알다시피 이다 있다 비동사. 그 다음에 you는 너 너희들. 너도 될 수 있고요, 너희들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oing은 원래 모습이 뭐야? doing의 원래 모습은 do죠. do의 뜻은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지? 아! 하다시요. 하다시 대장. 그래, 하다시 두니까 내가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하다! 그래! 얘는 하다란 뜻이라고 갖고 했지? 네. 그러면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당연히 하다시고요. 모든 하다시에는 뭐를 붙일 수도 있다? doing. ing를 붙일 수도 있다. ing. ing 붙이면 선생님이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엇 것, 무엇 중인. 여기 하다니까 하는 중인. 하는 또는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네, 원래 하다였던 녀석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무슨 시로 바꾼 거다. 네? 아, 뭐지? 하다시? 하다시? 뭐, 하다면 뭐뭐 다란 뜻이라 해야 돼. 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는데. 아, ING 뜻이 그런가? ING 붙이면은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이런 뜻이 된다고. 뜻은 얘기했어요. 뭐뭐 하다였는데. 예를 들어서 달리다. Run. 여기다가 ING 붙이면 달리는 중인, 달리는 거. Running이 되고. 그래서 뜻은 달리는 달리는 하고 달리는 중인은 똑같은 뜻이고요. 달리는 것. 오케이. 그러면 달리다에 run에 ing 붙여서 running 돼서 달리는 이란 뜻이면 시가 바뀐다 했습니다. 원래 하다 시였는데 달리는 이란 뜻이 되면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아, 무엇이? 무엇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시요? 어떤 달리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이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 어떤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 오케이, 달리다에 ing 붙여서 이 뜻으로 쓰일 때, 1번 뜻으로 쓰일 때는 하다 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떤 시? 오케이, 달리는 것? 이라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뀐 거다? 하다시예요? 아니지. 뭐뭐 하다. 아니지. 무엇을 앞집이 시는 아니고. 당연히 앞집이 시는 아니고. 무엇이도 아닐 거고. 그래, 무엇이지. 그래, 무엇인데 무엇이를 무엇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배웠는데요. What? What?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러면 무슨 시예요? 무엇이요. 무엇이요? 어떤 시요? 어떤 시야? 뭐지? 무엇. 달리는. 그 무엇이니? 키요. 키. 무슨 시야? 이름 시. 그래. 이름 시였어? 달리다, run에 ing, running 해서 달리는 것 되면 하다시였는 녀석이 무슨 시로 뜻이 바뀐 거다? 이름 시. 어떤 사람? running man. running man. man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running man의 뜻은 뭐예요? 달리는 사람? 달리는 사람. 이때 running은 무슨 시예요? 달리는. 그래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러닝맨. 자, 다시 한번 전에 가르쳐줬던 거 다시 설명합니다. 모든 하다 시에 뭘 붙일 수 있는데? 하다 시. 아, ing.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되거나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되는데 뭐뭐 하는이면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무엇? 달리는 것. 달리는 것이면 이름씨가 된 거고 달리는 중인이면 어떤 씨가 된 거다. 그러면 여기에 doing은 do의 뜻이 뭐니까? 하다. 하다니까 doing의 뜻은 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중인 하는 것. 오케이. 하는 중인이면 하다라는 하다씨요. do가 무슨 씨로 바뀐 거다? 어떤 씨로 바뀌고 두 번째는 이름씨로. 자, 그러면 doing이 1번인지 2번인지 1번 뜻으로 쓰일지 2번 뜻으로 쓰일지는 doing이 어디에 들어가야지 결정이 되는 거야? 문장 속. 그렇죠. 문장 속에 들어. 여기에 what are you doing? 문장 속에 들어가 있네. 이 doing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1번의 뜻이 뭔데? 무엇 무엇 하는 중.
그러면 무슨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 자, 선생님이 얘가 어떤 시 하는 중인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뜻이 되면 어떤 시라는 설명을 왜 하고 있냐? 여기에 도대체 왜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하죠? 비동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가 하다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가 사용됐으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비동사. 비동사가 필요해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인다? 여기만 읽어볼까? 아니요. 아니까 뭐 하고 싶어졌어? 물음표. 그래서 묻는 말이 된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상대방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싶을 때 이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중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네? 너는 뭐 하는 중인?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What are you doing? 이것도 What are you doing이야? 아 맞네. She is 아니지. What 오. is she, 오. she doing? 와우, 역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요. 네.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나는 뭐 하는 중이게? What? 이건 좀 헷갈린다. M을 아 M 하고 I를 붙여야 IM을 해야 될까? 묻는 말 만들어야 되는데. What? 아, 왜 아니지? What I doing? 아 그냥 저렇게 할 걸.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죠. 아, 저 근데 뭔가 좀 Am I 좀 수상스러워하지 않았어? Am I? 묻는 느낌 막 드는데. Am I? 좀 수상했어요. Am I랄까? I'm 해야 될까? I를 해야 될까? 오케이. 그래서 난 뭐 하는 중이게? What am I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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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What are you doing? 아니지, 그들이니까 그들은 근데 그것이 뭐였지? 그것만 알면 그것 그것들 뭐였지? 그들 그것들 그것은 바로 아니 이시 그것이니까 그거 뭔가 they 와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they doing? 그렇지.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Doing. Doing이 아니고요. 그들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그들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they doing? Doing. 됐습니까? 근데 너는 뭐 하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너가 영어로 뭐니까? What? 네? 너가 what이에요? 아니요. are요. 아, 너가 are예요? 아니요. you요. 오케이.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어려. 근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가 되고 있어요. Are you가 되고 있어요. Are you?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볼륨이 작게 되네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먹는 중이래요. I eating 한번 써볼까요? I 쉽지. eating. Okay. I eating의 뜻은 뭐다? 나는 먹는 중이다. 아니 틀렸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관계인다. M을 붙여야 되는데. Okay. 자, eating의 뜻은 뭐죠? eating은 뭐로부터 왔죠? eating은. doing.
이링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잇이요. 그렇죠. 잇. 잇이죠. 잇은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겠어요? 하다시요.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딴 녀석은 안 돼요. 그럼 잇의 뜻은? 잇의 뜻은? 그래, 목다죠. 하다시니까. 그럼 잇링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I'm 먹는 중인? 먹는 하고 또? 먹는 것. 먹는 것.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나는 먹는 중이다 할 때는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1번이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하다 씨였던 녀석이 무슨 씨로 바뀌었어? 어떤 씨요? 그러니까 I am을 붙여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는 먹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eating이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 이니까 뭐를 뭐로 바꿔줘야 돼? 이놈이 자식아. 어떤을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라고 만들어주는 마법은 누가 부려? 비동사요. 그렇죠.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am이요. 그래서 나는 먹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I am eating. 그래. am eat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세 가지 방법 중이에요. 누가, 내가 다 먹는 중이다. 누가 다, 여기 누가 다 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두 가지, 두 번째 비동사예요. 첫 번째 비동사면. 아니요. 뜻을 바꿀 수도 있죠. 여기에 너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는 표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아리요? 비동사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비동사. 그래서 여기도 비동사. 비동사. 먹다가 먹는 중인 됐으니까 어떤을 어떻다 해줘야 되겠죠. I am 줄였으면 뭐가 돼요? I'm. 그래서 나는 먹는 중이다. I'm eating. 나 샌드위치 하나 먹는 중이야. 나 샌드위치 먹는 중이야. I'm a sandwich. I'm a sandwich. 난 샌드위치다? I am a sandwich eating. 뭐래? I'm eating a sandwich. 영어는 누가 나... 자, 우리말은 이렇지만 영어는 다르다 했어요. 영어는 누가 내가 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샌드위치를 먹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 나는 먹는 중이다 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나는 먹는 중이다. I'm eating a sandwich. 무엇을? A sandwich. 됐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상관은 없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 I like eating sandwich.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샌드위치 먹는 것을 좋아한다. 오, 여기에 eating하고 여기에 eating하고 다르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다른 뜻이에요. 그렇죠. I'm eating의 뜻은? 나는 먹는 중. 이다. 이다.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근데 I like eating은? 나는 누가다? 나는 좋아한다? 먹는 것을. 먹는 중인을 좋아해요? 먹는 것을 좋아해요? 먹는 것이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eating인데 문장 속에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먹는 중인, 어떨 때는 먹는 것. 니까 네. 그래서 나는 먹는 중이다. I'm eating. Okay.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상대방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할 때 쓰는 아주 쓸모가 많은 표현. 됐습니까?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난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네. 좀 이따가 수업 끝에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 중이니 가르쳐줄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Doing의 원래 모습은 뭐라고요? Do요. Do의 뜻이 뭐라고요? 하다요. 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요.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는 뭐 할 권리가 있다? ing를 붙일 권리가 있고 권리 붙일 수도 있고 붙이게 되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무엇을 하는 중이에요. 하는 이란 뜻하고 무엇을 하는 것. 그렇죠.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 그렇죠. 됐습니까? 망했다. 선생님 너무 슬퍼요. 왜 슬퍼요? 오늘 태권도 심사예요. 망했어요. 왜 망합니까? 잘하면 되지. 저요? 이 태권도 까먹었습니다. 오케이. 나는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I'm studying. 써볼까요? S-T-U-D-Y-I-N-G. 오. 저요? Studying의 원래 모습은 뭐겠어요? Study요. Study의 뜻이 뭘까요? 공부. 아, 그래요? 공부하다. 공부란 뜻도 있지만 공부하다란 뜻도 있고요. 공부하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니까 뭐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뭐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스터디에다가 ing요. 그러면 소리가 스터딩이 되고 스터딩의 뜻은 뭐 또는 뭐다? 공부를 하는 중인. 공부하는 이란 뜻도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공부하는 거. 그렇죠. 나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치. 나 그래가지고 지안이 완전 싫어하는. 저는 여기에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 I am playing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난 공부하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되겠네.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다. I'm not studying. I'm not studying. 엄마가 나 공부하는 중이니 하면 I'm not studying 이라고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지? 오케이 선생님 감사해요. 스터디 나한테 공부하는 줄 알겠지?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m studying. I'm studying. I'm studying. 오케이 study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Study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Okay,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여기 있어, 이 무식이야. 똑바로 하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런 거 물어봤죠. What are you doing? 마지막은 제가 플레이. Okay, 그랬더니 난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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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C-L-E-A-N-I-N-G. 오. 선생님 너무 슬퍼요. 청소하기 싫은데. 오, 클린의 뜻은 그러면 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클린의 뜻은 첫 번째 청소. 청소하다겠지 음식이야. 청소하다. 뜻도 좋아. 있고요. 또 깨끗한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아 맞아요. 단어에서 봤어요. 청소하다란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 깨끗한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 어떤 시? 그러면 ing 붙이면 무슨 뜻에다가 ing 붙인 거다? 깨끗한에다가 ing 붙이는 거예요? 청소하다에다 ing 붙이는 거? 청소하다. 그렇죠. 당연히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다. 아니 역시 깨끗한 사람. 오케이. 클리닝의 뜻은 그러면 뭐 아니면 뭐다? 청소하는 중이. 그렇죠. 청소하는 이란 뜻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청소하는 것. 그렇죠. 하는 것. 오케이. 그럼 지원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네? 뭐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I don't like cleaning. 그니까 나는 내 방 청소하는 거 싫어해, 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n't like 내 방 청소하는 거. Cleaning my room. I don't like cleaning my room. 그럼 엄청나게
어려워지겠네. 청소하는 거 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야 돼. 자, 뭐 하는 중인지 물어봤는데 놀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 나는 노는 중이다. I am playing. Playing 써볼까요? PLAYING. 예, 거꾸로 돌아가. 나는 일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 work in. Working. 일하다. Work. 일하는 중인. Working. 일하는 것. 일하는 것. Working. 됐습니까? 너무 슬프다, 일하는 것. 일하는 중이면 싫어? 네, 노는 게 가장 좋아요. I am playing. 오케이, 아. 수고했습니다. 말하기 아주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학생도 해야 돼.